울산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 건립을 시작으로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구를 늘리고 나아가 스포츠 명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인데요. UBC는 그 가능성을 기획 보도로 전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체육시설 선진지인 일본을 취재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공항 인근 파크 골프장. 총 연장 712m, 18홀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후쿠오카 시유지를 개발해 만들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평일 기준 입장료 200엔, 우리 돈 2,000원가량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발원지답게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가족 단위까지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내단가 야스쿠테 시나이카라 치카야쿠테 벤리나 토코데스. 스포츠 문화 교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울산시 해외 사절단도 이곳을 방문해 국내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건립에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과 북구 강동 시유지 부지를 활용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 2025년 10월 삼산 매립장엔 정원형 파크골프장이, 이듬해 4월 강동엔 산지형 고급 파크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걸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운동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울산시에서도 파크 골프 동의를 위해서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할 것이고 멋지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또 일본이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돔 야구장과 종합체육관 등을 둘러본 뒤 울산의 체육시설 확충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의 이번 방문은 향후 울산시가 계획 중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후쿠오카에서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